지난 시간 강의 제목이 뭐였죠? 영적 에너지와 전자파. 영적 에너지와 전자파의 관계. 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결국 생체 전자파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게 되어있다. 이제 이런 아주 참 놀라운 결론이 났습니다. 자, 영적 에너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단계, 어느 단계에 진입을 했냐고 하면 영적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최고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간은 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사람의 사랑 중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모성애예요. 모성애는 부부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은 왜 죽은 아기를 못 살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바탕 자체가 조건적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무조건적이게? 자기 애한테만 무조건적이야. 그만큼 무선적이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새끼 아니면 죽어도 상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자, 그걸 이제 확실히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제가 성령 얘기를 요즘 자주 했는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에 반대되는 영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투쟁은 무엇과의 투쟁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뭐 암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암과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암을 생기게 한 놈이 누구게?
확령이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자꾸 조건적이 되게 하고, 진선미보다는 뭐예요? 용서보다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악이라 그랬는데, 이 번역에는 자 악의 뭐요?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악의 영.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 악령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암하고는 그만 싸우세요. 암하고 싸워봐야 내 몸에 암을 생기게 한, 내 유전자를 꺼버려서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한 악령은 활동하도록 놔두면 암하고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대의학이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성령이고 악령이고의 존재를 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만 인정할 뿐.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여러분의 질병의 치료에 성령과 악령을 적용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암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 싸움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성령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성령이 뭔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과 싸워서 이기면 암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령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뭐를 받아들이면 돼? 성령을 받아들이면 돼. 성령을 받아들이면 악령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야. 나는 악령에 승리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악령을 쫓아내버린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성령을 안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뉴스타트를 줄이면 기본 여건을 갖춰 가지고 무엇만 받아들이면, 성령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생명만 받아들이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성령만 받아들이면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 수가 있다는 그 성령이 뭐예요? 정신. 그게 정신이야. 정신. 정신. 여러분, 정신. 정. 정. 신. 신은 이거 뭐예요, 신? 신은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렇죠? 이거를 이제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오. 그렇죠? 그래서 영, 성령의 영자. 그렇잖아요. 제 성령 영자를 보면 진짜 성경적인 글자예요. 아시겠죠? 이건 무슨 글자야? 이거 위에 거? 비. 성경 보면 성령은 뭐처럼 내리는 것이다? 예. 네. 성령의 단비를 내. 성령을 비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누구로부터 내린다? 입구가 세 개예요.
입구자는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체. 저게 뭐를 뜻하는 걸까? 세 분.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빛처럼 내리는 것인데 뭐 하는 거냐? 공하는 것이다. 공은 뭐요? 일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일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유전자는 잘 몰랐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처럼 내리시는 성령은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자하고 영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걸 막 합해 가지고 신령, 산신령, 뭐 신을 신령이라고 두 글자를 합쳐서 사실은 두 다른 글자인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참 재밌죠.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한자 얘기만 해도 한 시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신은 신인데 또는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라? 정한 영이라. 저 정자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여러분이나 옛날부터 정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했어. 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무의식 상태가 돼서 쓰러져 있으면 이 사람은 정신 뭐요? 정신 나갔다, 정신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뜻하는 말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다고. 왜? 밥 먹고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이 저 자식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식 없는 것도 정신 없는 것 맞아. 맞지만은 의식 있어도 어떤 사람을 보고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진선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선미가. 결국 사랑이 없는 사람, 욕심, 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틀린 일이에요. 저 사람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저 사람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저 사람 정신에 정신이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러잖아. 그럼 정신은 뭐예요? 성령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가 150년밖에 안 됐다. 150년밖에. 그러니까 15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얼마나 억울해. 교회가 안 들어, 기독교가 안 들어오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나? 어떤 사람은 가요? 정신 차린 사람 가요. 뭐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 있었게 없었게? 교회 없었어. 교인 있었게 없었게? 이 세상에 교인, 하나님을 아는 교인 한 사람도 없었어. 아브라함 시대가 되니까 악령이 다 지배해가지고 전부 악령이 뭐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했어요.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즉 우상들은 철저히 어떤 신들이요? 조건적 신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신은 조건적이다. 그래서 민족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의 신은 이런 신이고 된 겁니다. 그러나 신들 이름은 다 달라도 성질은 다 어때요? 조건적 성질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신들. 여러분, 저는 요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정신 차린 사람이구나.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세계 온 세상이 다 참 가난하게 못 살았습니다. 지질이도. 그런데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있었어.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배웠잖아. 예. 네. 무슨 강? 자. 무슨 강? 예. 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정도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그 지역, 지금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때 그 이락의 그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 갈대 우르라는 지방인데 그 우르 지방이 그 당시 세계에서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이에요. 막 제일 부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싶어 해? 예, 갈대 우르 구경 가고 싶어. 시골 사람들이 서울 구경하고 싶듯이.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그곳에, 이제, 우상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너희들이, 인간들이 사는 시간은 요 시간밖에 없다. 너희들이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우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게? 지금 우리가 살 시간이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 지금 이 현세. 그러니까 현세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 진탕 먹고 즐겨야 돼.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갈 때 우르르로 그때 우르의 그 족속들을 슈메르족이라고 합니다. 슈메르. 그 슈메르 문화가 최고의 문화였어요. 거기서 밀이 최고로 많이 생산되고 아주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떠났어요. 그곳을 떠났어요. 누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너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얘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아, 너 이런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 희망 있냐? 그걸 아브라함이 들은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아브라함 다 생각하면 이야 그 사람 없었더라면 뭐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슈메르 문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제일 호화롭고 제일 풍족하고 제일 정신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슈메르를 떠나서 여러분 정처 없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뭐요?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정신 차려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라는 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을 때,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0년 전까지 기독교가 이 나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도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지금 150, 그 후에, 여러분이 교회에 댕겼다고,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그것도, 조건적인 신 믿는 것도 그것도 뭐 없는 짓이요? 정신 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보자. 정신이란 신이야. 그렇죠? 그 어떤 신인가 한번 봅시다. 아, 보니까 정한신이라는 뜻이야. 정한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자가 궁금해야 안 해요? 어떤 뜻일까, 정자.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정자가 무슨 뜻인지? 참 좋은 뜻은 다 가지고. 한자 글자가 무수히 많지만은 이 정자만큼 좋은 글자가 없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가장 무서럽다? 정성스럽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우리에게 지극정성인 신이다, 이 말이야. 우상들은 지극정성 아닙니다. 이 자식들이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보자. 아시겠죠? 우리한테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뭐예요? 매우 곱고 부드러운 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밀을 쌀을 콩을 정밀을 해서 가루로 만들었을 때 제일 부드러운 가루처럼 부드럽다 이거지. 아시겠죠? 곱고 부드러우며 그러니까 이 신은 어떤 신이라 정신이란 신은 그 마음이 뭐예요? 거칠지가 않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신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어떻게? 깨끗하고 가장 총명하다는 뜻도 있대. 저는 이 정자에 총명하다는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총명하고 그다음에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하여튼 뭐든지 뭐예요? 최고야, 가장이야, 가장. 최고로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야 내가 앞으로는 정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님을 알았어. 즉 성령을 성령의 음성을 뭐요?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신이 계신다 이 말이야. 그분의 이름이 정신님이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누굴 만난 거요? 정신님을 만난 거요. 정신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신님의 반대 신이 있어. 정성스럽지 않아. 우상신처럼 뭐요? 많이 가져 갖다 바치라고. 어? 많이 안 갖고 오면 뭐요? 혼날 줄 알아. 정성이라고는 없어. 거칠어. 곱고 부드럽지 않고 거칠어. 가장 더러워. 그 다음에 뭐요? 바보 같아. 네. 훌륭할 거 하나도 없어. 네. 그런 신은 무슨 신이게? 정신의 반대. 네. 진선미가 없어. 그거를 잡신이라 그래. 여러 잡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정신님이 계시고, 잡신놈들이 우글거린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잡신놈들이 우글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능하면 잡신의 소나기에 빠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온갖 욕심과, 그렇죠. 이거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능하면 생명을 받지 못하게,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유전자를 꺼가지고 병을,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 악령들이 유전자를 꺼서 병이 생겼다면 그 잡신의 반대편에 있는 정신님이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내가 살 수 뭐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정신 차리는 게 뉴스타트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뉴스타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상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 듣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 아무렇게나 살게요. 그런 놈은 뭐라 그랬습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해요. 잡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제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해. 이쯤 되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은 커녕 진짜예요. 아무리 나빠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네가 아무리 나빠도 나는 네가 좋아.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내 아들의 피를 흘린 만큼 너는 중요해. 아니 진짜예요 그게? 좀 못 믿겠는데요? 그걸 믿어. 내가 네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누굴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것을 받아서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그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뭐요? 안 받으면
싸가지 없는 얌체가 돼가지고, 하! 아무리 나빠도 뭐요? 천국 보내준단다! 네. 이런 싸가지 없는 교인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옆에서 보면 싸가지가 없는데, 얘기 들으면 뭐예요? 자기들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얌체짓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뭐 또 뭐 교회 오락해서는 거 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잡신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잡신들은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성령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지배하던 잡신놈들을 몰아내면 그것이 바로 승리다. 예.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글자나 영이라는 글자나 다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은 성령이고 이 성령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기가 나와, 생명의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가 나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은 성경적으로는 악령이라고 부르고 이 잡신은 뭐를 막아요? 생기를 막아서 유전자가 꺼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한 며칠 듣고 나면 아하, 내가 이제는 병 걸린 이유를 알겠다. 뭐 때문에 걸렸구나, 정신없이 살았구나 라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 내가 잡신에게 사로잡혔었구나. 잡신이 내게 준 욕심, 내게 준 자존심, 그거 자존심 좀 상했다고 뭐요? 속이 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응? 그걸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큼 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백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뭐, 말 것마다 정신이야. 맞아요, 맞아요.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들었다는 말, 정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정신은 또 나갈 수도 있어, 없어? 네,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싫어하면 정신님은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서 정신을 나가게 하고 나 정신이 할 수 없이 떠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은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다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가 뭐요 또? 나갔다가 돌아왔어. 야, 저 사람 보니 요즘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박사야, 다. 이런 말을 하는 백성들이 없어요. 정신을 빼앗겼다, 빼앗길 수 있어. 누구한테? 잡신한테.
잡신이 누굴 보내면 돼? 잡신이 우리 그 순하고 착한 신랑한테 누굴 보내? 꽃뱀을 보내. 그래가지고, 선생님 너무 멋져요. 그러면 그 순하고 착한 신랑이 뭐예요? 정신이 나가. 그러다가 월급 받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이래 사타가 이제 혼이 나고 난 뒤에 정신이 돌아다 이렇게 된 거죠. 인생이 이렇게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우리가 지배받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쨌든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정신이냐? 잡신이냐?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냐? 뭐요? 성령이냐? 결국 알고 보고. 그래서 우리의 어느 선택을 어느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 나의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면 내 유전자는 할수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영을 선택해야 된다? 예, 네, 정신님을, 성령을 선택해. 자, 이것이 뉴 스타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신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을 새롭게 뭐예요?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만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 여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성령은 악령을 쫓아내고 이 자식들이 변질시켰던 내 유전자를 뭐예요? 싹 회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뭐의 존재만 부인해버리면, 성령의 존재만 부인해버리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대의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환자들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몰라. 막 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막 받을수록 뭐야 점점 더 악화되고 암은 더 퍼지고 또 아, 여기는 아니구나 또 일로 가보자 일로 가보자 예, 길 잃고 방황해. 예,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혼란이라고 합니다. 그 혼란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아, 그 혼란에서 나와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성령을 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뭐요? 내 뇌파를 변화시키고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네 유전자를 내가 회복시킨다고. 사람들은 못해.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말귀를 제일 잘 알아듣는 의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기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모르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뭐예요? 또 슬쩍 삼천포로 빠지고 또 딴소리하고 뭐 이거 먹어보라 캐싸고. 그래서 생명 이야기보다는 자꾸 뭐요? 나중엔 또 먹는 거 뭐 이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방에 냉장고 안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살짝 먹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은 사실상 필요 없어요. 그것이 생명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물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제발 매일 먹어야 되는 거는 일주일에 두 번만 먹으세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컨디션 좋아지거든.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돈 주고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건강식 음식 얘기할 때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응? 그 좋은 거 먹어봐. 된대!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자, 정신을 빼앗아간다. 그럼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란 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모르면서도 뭐요? 막 써대. 그 요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 자식들이 모르면서 자기 이름을 맨날 부르고 있어. 그렇죠?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이 없이 산다. 자, 아, 식생활 습관도 정신 없이 먹어대. 그 이건 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잡수셔야만 과식을 안 해요. 딱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음식 뜰 때부터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딱 뜨면 성령이 뭐라 그래요? 조금 많이 뜬 거 아니야? 저는 그거 들어요. 제가 성령의 음성 무시하기 참 쉽습니다.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이 뜬 거 아니야, 상구야? 성령이 또 눈물 더. 좀 가만 계시라고. 그렇다고 이 새끼 성령님, 이 새끼 자식님 왜 내 말을 안 들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가서 앉아서 먹어. 먹으면 됐다고 이제 수저를 놓을 때가 됐어. 가장 적당해 지금. 그럼 이상공은 뭐라 그래요? 아, 좀 가만 계시라고. 나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 고집대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먹고 나면 한 2시간 후에 뭐라 그래요? 아, 그때 그만 먹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다 경험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에게나. 교회 안 댕겨도 성령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연보 안 내도, 11조 안 내도요. 11조 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은 아 11조 안 내도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하고 대화를 하려면 한없이 정직해야 돼요. 그 자기의 부족한 것을 뭐예요? 다 하나님한테 드러낼 줄 아는 사람. 미국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 저한테. 뉴스타 센터에 봉사를 많이 하러 왔던 봉사자인데 아주 처절한 메일을 보냈어. 하나님 못 믿겠대요. 자기는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대. 어떻게 해야 되네? 하나님 안 믿긴대.
이 모양 이 꼴이 가지고 자기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 박사님 강의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낼게. 내가 볼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성령의 음성이 없이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는 절대로 뭐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그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뭐요? 가만 없어. 근데 봉사자는 자꾸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이상구 박사가 찬물이 떠들어 싸워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야. 그게 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에서는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주신 게 완성을 시켜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 교인들을 뭐요? 조사하고 있다. 정말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는지, 이 품성의 문제점, 성품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지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완전히 회개했고 아무 품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뭐요? 구원을 확장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봉사자는 자기를 그 기준에 대 보니까 가능해 안 해? 안 돼. 이거 가지고는 난 안 돼. 난 가망이 없어. 자기는 그거를 조사 심판이라. 조사 심판을 통과할 자신 있어 없어? 전혀 없어. 정직해요, 안 해요? 정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사 심판이 있다면 나는 가만 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내가 조사 심판을 통과하고야 말 것이야. 여러분, 그런 것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그래, 교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구원이란 것은 나는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너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 아무렇게나 살란 얘기가 아니야. 일단 뭐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를 내 아들로 삼아 뭐요? 즉 하늘 시민권을 어떻게 발급 뭐요? 했다. 내 사인했다니까. 무엇으로 사인했다고? 우리 아들의 피로 사인했다고. 그것을 믿어달라, 이거야. 그것을 믿어야만 네가 뭐예요? 아무리 자격이 없고 지금 네가 너를 볼 때는 아무 절대로 가망 없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사 심판이 있다고 믿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 가망 없다고 생각 안 해.
아시겠죠? 안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이 어떻게 해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너는 그걸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절망하지 말고 나한테 와. 그때 네가 그 조사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지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고 너를 무조건 내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너를 구원한 이미 너를 구원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너는 뭐예요? 알 때가 올 거야.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희망을 걸고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령의 체험을, 저는 여러 모양으로, 참,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대단히 이제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과거에 한 지난 한 35년 동안 해봤는데 아, 오늘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성령이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체험을 참 나는 변화가 되고 싶어.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뭐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죠. 그렇죠?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듣고 진리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는 공감이 가고 감동이 가긴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공감이 가는데 아직도 이 자연이 뭐 아름답다 했었는데 뭐 봄이 얼마나 아름답냐 뭐 이랬었는데 지금 뭐 봄이니까 싹이 나고 뭐요? 그, 뭐, 그런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뭐, 뭐를 떤다고? 예? 예? 아름답다고? 뭐를 떨어? 난리를 쳐서냐, 이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도 박사님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도 저런 느낌을 그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저런 식으로 좀 감동을 좀 받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이제 성령을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아, 근데 여러분이, 아, 박사님, 그 주시려면 금방 주시면 되지. 왜 자꾸 기도해야만 줍니까? 그 조건적 아닙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안 와. 왜 그래? 성령이 오기 싫어서 하는, 성령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은 딱 보면 뭐요? 이 자식이 아직은 준비가 뭐요? 안 됐어. 아직은 조금 이게 익어야 돼. 익어야 떨어지지. 그렇죠? 과일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더 오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만큼 성령은 점점 나를 화철 물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산책을 가다가, 요즘 하늘에,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보면, 파란 하늘에 뭐가 있게? 예? 구름? 달이 있어요? 달 있어요? 반달, 오, 반달. 야, 막 반달이 있다고 막 난리를 치네, 지금. 반달이 있어요. 반달이 있어요. 저도 오늘 봤어. 오늘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일부러 반달 보러 나갔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여보, 반달, 저 달 좀 봐. 와. 오후 3시. 저는 오후 4시에 봤어, 오늘. 오늘 제가 좀 외출을 했다가, 4시에 이제 제가 배낭 메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네. 한번 해보소. 네, 한번 해보소. 달은 하얀 반달은 담배가요.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대. 저렇게 굴러 나오.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 그래서 노래를 했대. 그래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박사예요. 성령이. 예, 박수. 그래서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요즘 자꾸 제가 여기서 보면 혈색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 그저께까지. 근데 막 탁 하고, 어젯밤에 막 9시 반부터 막, 잘 자대요. 막 컨디션이 확, 유전자가 어떻게 확 켜진 거예요. 여러분. 왜 때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해야 돼. 그러고 기도하고. 전 진짜예요. 하나님은 이때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 듣고 잡신 말 듣고 성령 정신 없이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성령이 간섭하신다고. 그만큼 정신님은 우리와 가까워. 여러분이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이 성령은 여러분을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유전자를 켜주려고 그러고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거야. 아시겠죠? 나오면 해줄게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의 자유.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돼? 용서 돼, 안 돼? 이놈의 새끼 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지. 죽일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 이라도 갈아야지. 그러면 이빨을 갈고 있으면 잠 안 와. 유전자, 왜 잠 안 와? 유전자 탈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잠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 잠 못 자.
제가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도저히 못 자겠어. 근데 못 자는 것만 있으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여러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 이빨이 갈리니까, 이게요, 모세 혈관이 다 어떻게 돼? 수축합니다. 수축해가지고, 입 안이 어떻게? 바삭바삭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꾸 먹어. 이제 물 자꾸 먹으면 오줌이 자꾸 나와. 그러면 이제 밤에 가서 물 먹고 또 와서 자려고 또 오줌 말려. 또 좀 있으면 또 목말라. 또 가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가슴은 막 벌렁벌렁 뛰죠. 막 이는 갈리죠. 주먹은 불끈불끈 쥐어지지. 응? 이런 거를, 이게 오래된 뭐요? 화병이에요, 화병.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건 이상구 박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유전자 다 꺼져버리면, 내일 아침에 강의하러 나가면 환자들이 보고 눈치 채한 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그냥 이렇게 강의를 도저히 할 수가 뭐요? 없어요. 이빨 갈면서 어떻게 강의를 한다? 안 돼.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잡신들이 나를 뭐요?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 너무 이상구 이 자식이니까. 하나님 너무 믿을락 해서 죽여버려야 되겠어. 화병 내가지고. 그네 다 알거든요. 응. 이게 잡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알잖아. 그러면, 정신님만 오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구 알아야 몰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알아도. 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알아도 사람들이 안 해요. 가르쳐 줘도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면 평생 못 자. 잘락하면 뭐요? 지금부터 해야 돼. 근데 왜 못 하냐, 그러면. 쑥스럽대. 쑥 때문에 안 잘락겨? 안 잘락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돈 5억을 사기당하고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잘 없어. 기도하면서도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아직도 기도할 준비도 뭐요? 안 돼 있구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기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래도 기도해야지도 하고 기도하고 들어놓어도 뭐 마찬가지. 앞에 허공에 뭐가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그 내 돈 떠먹은 놈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는 갈리고 어떡하란 말이요? 죽어요. 죽어. 하룻밤 꼴딱 새면 다음날 뭐요? 컨디션 엉망진창이야. 그거 한 일주일만 하면 사람 잡아요. 간단해. 잡신을 몰아내야 돼.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정신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못 잘 거 이빨 갈고 자면 안 돼. 이왕 못 잘 거 노래 부르면서 밤샐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를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탁,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내가 상상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켜져 안 켜져? 예, 조건반사적으로 켜진다고. 그래서 내가 밤을 꼬박 생각하더라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몇 번 부르나 셌어요. 한 번 불렀다, 두 번 불렀다. 세번 불렀다, 네번 불렀다, 하늘 가는 일곱 번 불렀다 했는데 눈이 번쩍 떠 있더라고. 번쩍 뜨니까 아침이야. 일곱 번 부르고 잤다니까. 일곱 번 부르고 어떻게 됐어? 일곱 번 부르니까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졌다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생산돼가지고 어떻게 잠을 잤죠. 와,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이제 됐어. 오케이. 용서했어. 우리 김수장님도 뗀것 같은데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응. 아, 밤에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잘 지냈어. 밤에 딱 돼서 뭐요? 씻고 자려고 탕후에서 불딱 껐는데 또돈 오기 왔다. 그 내 더러운 성질이 뭐요? 완, 응? 또 살아난 거야. 잡신이 또. 낮에는 환자하고 같이 하고 상담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와하하하 하고, 예? 그러니까 잡신이 어떻게, 예, 침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불딱 끄니까 샥 자식들. 그래가지고 또 노래 시작.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날은요, 여섯 번 불렀는데, 자서. 예. 네. 그래가지고 5일 밤을, 다섯 밤을 그렇게 했어요. 다섯 밤째 딱, 그러고 여섯째 날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저한테 무슨 생각이 쫙 들어오냐면, 상구야. 돈 5억. 좋지. 근데 네가 지금 뭐요? 다섯 밤을 잤어. 하룻밤에 1억씩 치자. 너 1억 가지고 누가 자게 해줄 수 있냐?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내가 너 다섯 밤 자게 했잖아. 그거 1억짜리로 쳐. 그러면 너돈 5억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이제. 그래서 즉시 제가 알겠습니다. 5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식,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던 게, 이안 갈려. 참 불쌍합니다. 용서가 팍 돼버리더라고. 낮에 나온 반달 노래가 나오듯이 그 용서 노래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